빠방하이. 2022년은 튀르키예에 의미가 깊습니다. 국호를 기존의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정식 변경했기 때문이죠. 뭐 자국민들은 원래 튀르키예라고 불러왔는데요, 외국에서 발음하기 편하게 터키라고 이름을 붙인 게 문제였습니다. 터키 영어 뜻은 칠면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불러달라는 거죠. Anyway,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튀르키예 문화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튀르키예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튀르키예 커피, 모래로 가열하는 방식도 신기하고요, 커피도 알갱이가 씹히는 게 신기하죠. 하지만 이 커피 어쩌면 근본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카페도 오스만 제국에서 탄생했다는 거 아셨나요? 14세기부터 600년간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 문화의 메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심이었던 문화는 커피 문화. 이 명언 보이시나요? 커피는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기존의 종교의식으로나 마셨던 커피가 오스만 제국에 전파되고 기호 음식으로 탈바꿈합니다. 튀르키예인들에게 커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였죠. 아침 식사 전에는 꼭 커피를 챙겨 마셨고요, 오후 휴식 시간에도 꼭 커피를 마셨습니다. 곧 이스탄불의 화려한 커피하우스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카페 문화 역시 일찌감치 발달한 거죠. 이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 유럽 카페 문화의 근간이 된 겁니다. 튀르키예인들이 얼마나 커피에 진심이었냐면요, 15세기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평생 커피를 마음껏 마시게 해주겠다는 서약을 했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충분한 커피콩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이처럼 근본 그 자체인 튀르키예 커피, 맛도 다른 커피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커피는 원두가루를 완벽하게 걸러서 추출해내는 방식이잖아요, right? 튀르키예는 원두가루를 걸러내지 않습니다. 만드는 방식도 신기합니다. 준비물은 체즈베라고 하는 작은 주전자, 여기에 원두가루와 물을 넣고 300도 이상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끓여내는데요, 짧게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주면 완성. 이렇게 정성껏 끓여낸 커피를 핀칸이라는 터키식 잔에 따르면 마무리. 서빙할 때도 필수품이 있습니다. 먼저 물 한 잔, 이건 치아에 낀 커피가루를 헹구는 용도이고요, 다음은 디저트, 로쿰이라는 터키식 딜라이트인데요, 커피 맛이 워낙 써서 중화시키기 위해 먹는다고 하죠. 마시는 법도 다릅니다. 원두가루를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입에 덜 들어오도록 홀짝홀짝 마셔야 한다는 것. 다 마시고 난 후에는 커피잔을 잔받침 위에 뒤집어 주십시오. 굳은 원두가루의 모양으로 커피점을 쳐야 하기 때문이죠. 기존 커피와는 너무 달라서 신기하네요. 튀르키예가 진심인 것 하나 더 있습니다. 1시간 내로 끝나는 우리나라 결혼식, 튀르키예는 보통 2-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린다는 거 대체 뭐하길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1, 병 올려놓기. 우리 집에 시집 보낼 딸이 있어. 옛날 튀르키예에서 홍기가 찬 딸이 있는 집은 지붕 위에 병을 올려놓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함부로 내보일 수 없었던 과거,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렇게 대내외에 알린 건데요, 보통 병의 크기와 여자의 나이가 비례했고요, 딸이 둘이면 병도 두 개를 낳았다는. 이걸 보고 결혼 생각이 있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찾아오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 풍습은 시골에서나 볼 수 있다고 하죠. 스텝 2, 커피에 소금 타기. 청혼은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여자 집에 방문하는 게 국룰. 이때 여자는 다과와 함께 직접 만든 커피를 대접하는데요, 커피가 엄청나게 짜다? 이건 거절의 의미입니다. 대놓고 말하기가 어려우니 소금을 왕창 넣어버리는 건데요, 눈치껏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물러날 생각이 없는 남자들은 이걸 다 마시기도 했다고. 뭐 요즘은 결혼을 약속한 후에 방문하는 게 대다수라 장난으로 소금을 넣는다고 하네요. 스텝 3, 해나의 밤. 결혼식 전날 신부는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해 파티를 엽니다. 이걸 해나의 밤이라고 부르는데요, 손바닥에 붉은색 해나를 물들이는데 이게 악귀를 떨쳐내는 목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나게 춤을 춥시다. 스텝 4, 결혼식. 당일엔 화려한 카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이건 신부를 위한 차라는 뜻의 겔린 아라바스이죠. 축의금도 남다릅니다. 금화를 신부의 웨딩드레스에 꽂아주는 걸로 대신하는데요, 금은방에서 맞추면 1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대망의 파이널 스텝, 피로연 시작.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정까지 춤을 추는 건 기본. 일주일 내내 축하연을 하기도 한다고. 신부는 춤을 추기 전 웨딩슈즈 밑창에 싱글인 친구들 이름을 적는데요,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이름이 먼저 지어지는 친구가 다음 결혼 예정자가 될 운명이라고 하네요. 뭐 터키도 워낙 넓으니 사바사인데요,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많이 다르네요. 튀르키예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뒷목 잡는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줄듯 말듯 온갖 현란한 기술로 손님을 농락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보자마자 스트레스 받는 이 퍼포먼스, 아이들 기피 대상 1호이죠. 대체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쫀득한지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는 것. 세계적으로 쫀득하기로 유명한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워낙 쫀득해서 계속 치대야만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고요, 자신이 파는 돈드루마가 그만큼 쫀득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기술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닌게요. 상당한 내공을 쌓아야 해서 아무나 못한다고 하죠. 나름 장인정신을 가지고 품질도 보여주고 재미도 주는 퍼포먼스인 겁니다. 그럼 얼마나 쫀득하길래요? 이거 젤라또 정도의 쫀득함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처음 먹는 사람은 이게 떡인지 아이스크림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돈두르마, 튀르케어로 얼린 것이란 뜻인데요. 원형은 겨울철 음료인 쌀렙입니다. 엄청 쫀득한 식감의 음료로 유명한 쌀렙. 과거에 이걸 실수로 얼려버렸는데 이게 웬걸? 너무 맛있는 거죠. 이게 돈두르마의 원형이 돼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썰입니다. 재료가 다르다 보니 쫀득함이 도를 지나쳤는데요. 웬만해서는 녹지도 않고요. 제대로 된 돈두르마는 10m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죠. 돈두르마 전기톱으로 썰기, 돈두르마로 자동차 들어올리기 등 줄까 말까는 시시해 보일 정도로 퍼포먼스가 많습니다. 워낙 쫀득하다 보니 먹는 방법도 특이한데요. 터키에서는 유사 스테이크 취급, 스테이크처럼 포크와 나이프로 썰어먹는 게 기본이고요. 빵 사이에 끼워서 샌드위치로 먹기도 하죠. Anyway, 이런 이유로 퍼포먼스라는 거니까 기분 좋게 받아줍시다. 그래도 견딜 수가 없다. 장난치지 말고 달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슬픈 표정으로 바로 준다고 하네요. 튀르키예에 고양이를 위한 자판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빈 페트병이나 캔을 투입하면 사료와 물이 나오는 시스템인데요. 고양이 사랑과 환경보호가 만난 결과물입니다. 튀르키예의 고양이 사랑, 여기엔 종교도 한몫했습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뱀에 물려 죽을 뻔하는데요. 그때 키우던 고양이가 뱀을 물리치죠. 이 사건 이후로 엄청난 고양이 애호가가 됐다는, 자신의 옷자락에서 고양이가 잠들면 깨우지 않기 위해 옷을 잘라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는 고양이를 애지중지하는데요. 거리 곳곳에 고양이를 위한 먹이와 물통이 놓여있고요. 자연재해 상황이 오면 길가의 상점들은 고양이들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하죠. 심지어 자신이 먹을 음식이 없는 노숙자도 고양이 먹이는 챙긴다고. 특히 이스탄불의 별칭은 개츠탄불. 길냥이들이 사람을 피하지 않는데요. 길 여기저기 누워있는 건 기본. 에스컬레이터 타는 고양이, 버스에서 한자리 차지하고 편하게 가는 고양이, 서점의 책위에서 쉬고 있는 고양이 등 넘쳐나죠. 이스탄불 대표 고양이 시민 톰빌리. 이짤 하나로 하루아침 의 슈퍼스타가 된 냥인데요. 이스탄불의 명물로 큰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상을 떠난 후인데요. 냥이의 진심이었던 시민들이 동상을 세워주자는 서명운동을 했죠. 그 결과 생전 모습 그대로의 동상을 톰빌리가 누워있던 계단 위에 세웠다는. 와? 저도 집사이지만 튀르키예의 냥이 사랑은 못 이기겠네요. 튀르키예 가면 깜짝 놀라는 거, 남자끼리 손잡고 다니는 거, 이렇게 커플이 많다고? 왜는 너. 튀르키예에서는 남성끼리 우정의 표시로 손을 잡는 일이 흔합니다. 이외에도 신기한 TMI가 많은데요. 먼저 오케이 사인.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서 이것만한 제스처가 없는데요. 튀르키예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적인 의미의 모욕이거든요. 더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아타튀르크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데요.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온갖 정치적 개혁에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전략가. 튀르키예의 서구화 추진은 물론 고유의 글자도 만들어냈다는, 현대 튀르키예의 근간을 세웠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을 욕한다? 그냥 다이. 형법에 아타튀르크 모독죄가 따로 있어서 법으로도 처벌받죠. 뭐? 이런 엄청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튀르키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외향적이라 처음 보는 사람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대하죠. 특히 정서적으로는 매우 동양적인데요. 한국과 비슷한 문화들도 많습니다. 하나, 개모임. 멤버는 보통 같은 동네의 주부들. 모임은 개똥 을 받는 순번에 집에서 열리는데요. 차를 마시며 근황 토크를 한다고 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개돈이 금화라는 것. 이 모임을 금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이죠. 둘, 때밀기. 튀르키예인들은 고인물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에 욕조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럼 목욕은 어떻게 하냐고요? 하맘이라는 전통 목욕탕에 가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욕조는 없지만요. 대신 뜨끈한 대리석 위에서 열기로 몸을 불리고 수건으로 때를 미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세신사도 따로 있다고. 참 신기한 TMI가 많네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개모임부터 때밀기까지 괜히 동서문화의 교차점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반응 좋으면 다음엔 음식문화편도 가져올게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호주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가마스?